이제 저는 만약에 자케가 현실로 나온다면 아마 택배를 24시간 시킬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춤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마비노 캐릭터랑 가면 홍대 점령 쌉 가능. 아, 쌉 가능 홍대. 네. 궁금하니까 합성이나 금속 변환으로 다이아 정도는 받아보고 싶고. 자, 오늘도 한번 또 얘기해 봐야겠죠. 오늘 디스코드 토크쇼. 오늘 주제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오늘의 주제, 마비노기 자케가 현실로 나온다면 뭘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저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마비노기 우리 자케가 우리 로젠파이크를 데리고 나는 방송을 찍을 거야. 아프리카 TV 바로 등록시키면은 얼굴도 예쁘지, 연주도 잘하지, 노래도 잘 부르지. 아주 그냥 별풍선 그냥 다 쓸어 모으는 거야. 이렇게 그냥 부대자루 그냥 다 쓸어 모으는 거야. 착하지, 게다가 또. 자, 이제 한번 슬슬 한번 이 시청자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셨나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리 버드맨이 혹시 준비하셨나요? 자, 마비노이 자케가 현실로 나오면 뭐를 할 것인가? 네. 혹시 자케 사진 있으십니까, 일단? 아예 자케 사진 한 장 있습니다. 한번 여기다 올려주실래요, 한번? 자, 역해 사진 나왔고요. 원본 거기. 자, 그래요. 자, 이제 한번 얘기해봅시다. 본인 자케가 현실로 나온다. 역해가 현실로 나온다. 어떤 거 하실 겁니까? 일단 마비노기 자케는 일단 종족상으로는 밀레시안이지 않습니까? 아, 그쵸. 예, 밀레시안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어허. 피곤함을 못 느낍니다, 일단. 좋아, 오케이. 정말 특징적이에요. 좋아, 잘 짚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만약에 자케가 현실로 나온다면 아마 택배를 24시간 시킬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다시 말하실래요? 뭐라고요? 택배를 24시간 시킬 겁니다. 아, 택배. 네. 와. 주간 수당, 야간 수당, 이제 휴일까지 나가서 추가 수당까지 전부 벌어오게 만들 겁니다. 와, 상상도 못했다. 와, 이걸 진짜. 와, 4탄도 진짜 이 정도 생각을 못했는데 나. 이야, 택배를 시킨다고요? 아니, 일단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네. 에린 세계에서 넘어온 밀레시안들은 네네. 일단 현실 세계로 넘어오면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다. 오케이, 지식이 없어. 네. 그럼 뭘 시켜야 되겠습니까? 일단 힘 쓰는 일부터 시켜야 됩니다. 어떤 거요? 힘 쓰는 일이요. 힘 쓰는 아니 왜힘 쓰는 일부터 시켜요? 공부 시켜야 되는 게 아니야? 이론 공부? 아, 일단 그거는 차근차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당장에 일단 돈이 필요하고 무슨 일을 시킬 거면 일단 힘 쓰는 일부터 시켜야 됩니다. 아니 지금 밀레시안 솔직히 밥도 안 먹고. 아, 오케이, 좋아요. 더 얘기해봐요. 오케이. 자, 예. 힘쓰는 일 시켜야 되는데. 힘쓰는 택배. 예, 힘쓰는 일. 그리고 이제 한 아무리 못해도 밀레시안이 네. 일단 살아온 세월이 많고 네. 이제 머리도 많이 컸단 말입니다. 오케이. 이제 지식도 옛날스러운 지식이 좀 많을 거고 거기서 이제 배우면은 한 세 달이면 배울 겁니다. 제 예상. 빠르게 배울 수 있다. 밀레시안이니까. 예, 빠르게 배울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경영을 시키는 겁니다. 경영. 벌어둔 돈으로.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재밌다. 오케이. 자, 택배로 예. 시작해서 경영. 어떤 거 경영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옛날부터 하우징이라는 시스템을 쓰지 않았습니까? 아, 하우징 좋아요. 네. 일단 10점 경영 점수로 먹고 들어갑니다. 하우징 한 게 10점 경영 점수.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개인 상점도 열었을 테고 이제 막 경매장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경험이라는 게 너무 많을 겁니다. 일단 네. 일단은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아, 일단 이제 근데 네. 아, 근데 밀레시안 솔직히 그 저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주민등록증 나옵니까? 일단 제 걸로 넣어둡니다. 아, 제 걸. 아, 버드인 걸로 일단. 예. 일단 아, 버드인 걸로. 제 걸로 넣고. 아. 이제 제 자케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지식들이 풍부하니까. 아, 버드엔이 바지 사장 그러면은. 네. 아, 바지 사장으로 해서 그럼 그 분류가 뭐예요? 그 저거 서비스직인가요? 일단은 장사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장사. 무역 장사. 흥미로워. 지금 되게 흥미로워. 오케이. 일단은 밀레시아는 또 이제 카부항구나 이런 항구에서 배를 타봤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교육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했을 테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이제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겁니다. 무역회사. 아, 그러면, 무역회사? 예, 그러면 일단 1년 안으로 일단 삼성 뛰어넘습니다. 아, 1년 안으로 삼성 뛰어넘기 가능? 예, 가능합니다. 오, 택배회사에서 시작해서 이제 스케일도 이제 버드앤이 이름으로 이제 저거 CEO를 낸 다음에 무역회사를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무역적으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딱 세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마지막 네. 하나는 네, 뭔데요, 일단 밀레시아는 안 늙지 않습니까? 안 늙죠, 안 늙죠. 예, 아무리 뭐 잠수 아 뭐였지 그 순간 접어가지고 뭐 몇 년 뒤에 와가지고 했는데 뭐 몇백 살 돼 있는데 안 늙지 않습니까? 안 늙어, 안 늙어, 맞아. 예, 일단 그 세포를 채취해가지고 일단 제가 쌓아놓은 재산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우와, 아니 평소 자켓을 사랑하게 하십니까? 죄송한데. 아 너무 사랑합니다. 아 저 진짜 자켓 아니, 나오면 사랑해줄 겁니다. 그래 지금 자켓 오니까 염색도 하고 날개도 있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데 이게 지금 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겁니까 지금? 일단 현실하고 게임은 틀립니다. 아니 그럼 이거 해서 뭐 그럼 자켓가 얻는 건 뭐예요? 이거 해서 자켓가 얻는 거는 이제 풍요로운 삶이죠. 일단 싸움이 없는 삶. 어 싸움이 없는 삶. 오. 네. 저는 그거를 제공해 줄 겁니다. 싸움이 없는 삶. 오 싸. 아 만약에 밀레시안 중에 근데 약간 싸우고 싶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약간 파이터. 그럼 다시 돌려 보낼 겁니다. 다시 돌려. 아니 이거 완전 악덕 주제야 진짜. 예, 포우라고 싸우라고 그냥 돌려 보낼 겁니다. 아 이거 너무 나도 이렇게 생각은 못했는데. 아니 나 진짜 나 너무 착했구나 진짜. 나 이거를. 아니 제가 나쁜 건가요? 제가 아니 나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 아니 근데 아니 예 택배를 3년가 하면은 좀 빡치지 않을까요 좀? 뭐. 낚시도 뭐 24시간 시키는데 그거라고 빡치겠습니까? 아 낚시도 24시간인데 그거 가지고는 뭐 택도 없다. 네. 어? 아 그래서 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뭐 싸움이 없는 삶이라고 하지만 약간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완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린 세계에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포르하고 마족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 잃습니다. 네네. 와 오케이 그런 오케이. 그런 삶을 밀레시안이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 호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확실히 현실에서도 근데 친구 소개시켜 줍니까? 근데 현실에서도 근데 아 당연히 소개시켜 줘야죠. 일단 이쁘니까 일단 인맥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 이쁘니까 아 이쁘니까 인맥 관리 가능하다. 예. 혹시 그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 막 그 어떤 사람이 밀레시안 자켓 좀 소개시켜 달라면 소개시켜 줍니까 그러면? 일단은 제 소유기 때문에 소개는 못 시켜줍니다. 아 소개는 안 되고 일단, 소개는 안 되고. 일단 비즈니스 관계면은 가능한데 일단 소개는 안 됩니다. 아 소개는 안 되고 예, 예. 아 근데 역해로서 이렇게 그런 택배를 시킬 거예요 역해로? 일단 밀레시안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보다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밀레시안이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기겠습니까? 아 정말 대단하네요. 아 진짜 소유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다고 지금. 어 저도 네. 이거 생각은 이렇게까지 못했는데. 아 일단은 제가 한 거의 7년 넘게 키워준 겁니다. 아 키워줬다. 본인은 키워줬다. 7년 넘게. 아, 예, 저는 키워준 겁니다. 아 본인은 이제 키워줬다. 좋습니다. 아, 뭐 솔직히 밀레시안 그래 뭐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편하고 좋다 확실히. 응? 네. 좀 더 혜택 같은 거 없나요? 근데 좀 더 그래도. 그러니까 혜택이라면은 예를 들어 어떤 거를 약간 의상들 같은 거 좀 비싼 거 자기가 좀 약간 밀레야 이럴 수 있지. 아, 솔직히 나 돈 많이 벌었는데 여기 현실 지금... 세계에도 이렇게 의상 이쁜 거 많이 봤다. 사줄 수 있냐? 아, 당연히 구찌. 사줘야죠 그런 거. 구찌, 명품. 아, 뭐 구찌, 뭐 알마니, 뭐 사고 싶은 거, 뭐 뭐지 프라다 다 사줄 수 있습니다. 오, 사줄 수 있다. 예. 일단은 경영이라는 게 예. 겉보기가 중요한 겁니다. 아, 그럼 버드님은 그 택배하고 CEO 세우고 경영하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버드님은? 저는 이제 기반을 깔아야죠. 기반 어떤 예, 기반 회사, 뭐죠? 회사를 세울 기반하고 네. 이제 어떤 직종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제 어떤 상호를 쓰는지. 아 상호 기반이면 뭐 돈을 마련한다는 거야 자금? 아 일단 그런 기반도 있긴 한데 굳이 돈만 모은다고 기반이 설립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아이디어 자체가 어차피 돈은 일단 제 자체가 일단 벌어주지 않습니까? 아 본인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 예. 아 밀레시안이 그렇게 멍청할까요 근데? 아 방금 전에 그 로제제님이 밀레시안은 멍청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뭐 그렇게 한데 그렇게 이렇게까지 멍청할까 근데? 얘들도 생각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할 건데 일단 메인스트림에서 보면은 일단 밀레시안들이 왜 도와주겠습니까? 어, 그러게 왜 도와줄까? 아, 착하니까. 예, 착하니까. 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근데 밀레시안이 그걸 보면 제 자켓가 그걸 보면 가만 있겠습니까? 어허, 아, 알겠습니다. 와, 이거 저도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진짜 생각 잘하셨네, 이거. 일단 여러분 이거 다 이제 시청자분들의 원성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버드님이 지금. 어, 착해서가 아니라 강제다. 어? 밀레시안에서 밀레시안 생각문을 하나도 안 읽었다. 어? 원성이 자자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일단 CEO를 위해서 CEO 버드님 잠시 뒤에 다른 의견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자,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이크 꺼주시고. 네. 자, 설라님. 자, 설라님 지금 마이크 혹시 준비되셨나요? 채팅 켜주시죠. 오케이, 했고. 자, 저희 동맹 길드 마스터님 설라님이십니다. 자, 마이크 한번 켜주시죠. 자, 동맹 길드니까 일단 먼저 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본인 소개.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일단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아서 조금 양해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네, 뉴트 서버의 서울여아이고요. 로제님 길드랑 지금 동맹 길드고요. 사르르 길드 화이팅! 사르르로 많이 아니, 제가 여기서 홍보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크샤보다 사르르가 좋아요. 사르르로 빨리 오세요. 지금, 네, 잠깐 음소거했고요. 자, 설라님 홍보하시면 안 돼요, 저기요, 설라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 목적으로 돌아가서 설라님, 자, 마비둥이 자켓가 현실을 돌아왔는데 뭘 할 것인가? 일단 뭐 자켓 사진 하나만 올려주시겠습니까, 한번? 아, 자켓, 오케이. 네, 자켓. 자켓입니다. 방송 나가고 박제를 당했어요. 아, 자켓. 아, 잘 보호하고 계시네요. 아, 고화질로. 예, 네. 네, 여러분들. 아, 저도 최근엔 바꾸지 않아요? 여기 의장이 이거에서? 그렇죠. 요렇게 바뀌었죠. 지금 다시 올렸어요. 지금 다시 올렸다. 아, 오케이. 제대로 된 자켓을. 이게 어떻게 같은 캐릭터인가. 자, 한번 본인의 한번 얘기해 보시죠. 본인 자켓가, 서류화가 네. 이제 네. 현실로 나온다. 뭘 할 것입니다. 아, 일단은 저랑 되게 오래 알고 지냈잖아요. 제가 15년째 마비노기를 하고 있는가? 15년은 아니구나. 14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랑 되게 오래 알고 지낸 밀레시안을 상업적으로는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정말 정반대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상업적으로 안 할 것이다. 그렇죠. 밀레시안은 이용할 게 아니라 오래된 친구인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 궁금하니까 네. 합성이나 금속 변환으로 다이아 정도는 받아보고 싶고 길 가다가 거미줄 뜯어주면서 옷을 만들어달라고 해보고는 싶어요. 그냥 신기하니까 진짜 가능한지. 다이아 만들어주는 거? 네네네. 아니 근데 상당히 솔직히 말만 다르지 똑같은데 앞에 사람이랑 다이아 다이아 만들어 본인 입속을 챙긴다는 거 아니야 지금 결국엔 지금 하나 정도만 신기해서 하나 정도만 신기해서 네네 하나 정도만 아니 본인 결국엔 본인 입속 챙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개인 소용으로 하나 정도만 개인 소용으로 개인 소용 아 개인 소용으로 네네 연금술 이용해서 아 개인 소용이면 딴거 해야 되잖아 루비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굳이 다이아몬드로 다이아가 좋습니다. 기왕이면 갠소할 거면 좀 비싼 걸로. 아, 결국엔 비싼 걸로. 네네네네. 이거 솔직히 아 앞에 분이랑 버드네님이랑 다른 의견이길래 아 설라니 역시 쩐다 했는데 똑같잖아 이거 완전. 아 뒤에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뒤에 뭔가 그거는 궁금해서 그냥 한번 시켜보고 싶다. 갠소용으로 아, 한 번만. 한 번만? 근데 그걸 다이아로? 네, 한 번만. 제일 비싼 번만. 걸로? 다이아 지금 시세 아십니까? 다이아 이메마 가면 죽을 수 있는 걸로 들었어요. 아니야 마비노기 말고 현실에서. 아 현실에서요. 응? 글쎄요 많이 비슷하겠죠. 완전 비쌀 것 같긴 한데. 알겠어. 네. 혹시 다이아 딱 만들어 오케이 자 친해져가지고 딱 다이아 하나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다이아 하나 다음에 또 뭐 할 거예요? 또 이제 얘랑 이제 지낸 시간이 엄청나고. 제 얘기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저랑 소통을 했으니까. 아, 그죠. 그래서 현실로 오면은
남자로 환생을 시켜서 이제 제가 데려가는 거죠. 아, 데려간다는 게 정확히 뭐 어떤 의미죠? 그냥 결혼을 하겠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 본인 이석대 나랑 내가 제일 착했구만 내가 지금. 내가 제일 착했구만 지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사탄들밖에 없어. 여기 뭐야? 본인 데려가서 뭐 결혼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진짜.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자기는 싫다 하고 자기가 다시 여캐로 환생을 해버렸어요. 오케이 싫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냥 뭐 배우자 말고 같은 동네 술친구나 친한 친구로 이렇게 잘 지내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술친구나 이렇게 그냥 동료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아. 친한 친구로. 아니 근데 난 솔직히 서리라님 그 캐릭터 남캐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남캐를 좀 싫어할 수 있겠다 나오면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네, 아니에요. 결혼만 해준다면 결혼만 해준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결혼만 해준다면은 아 진짜 아, 그죠. 아 진짜 좋겠네. 결혼하면 진짜 되게 예쁘고 그죠. 되게 멋있지. 옷도 잘 입지. 어 날개도 입지. 어 여캐를 하면 이제 저 아 근데 집이 없잖아요 밀레시안이. 아 그렇죠. 집이 어떻게 제가 데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데려가야죠. 아, 그렇게 데려간다? 나한테 와라. 아, 내려간다. 아, 그래서 데려간다? 네네네. 아, 이 본인의 이 생각을 혹시 길드원 분들도 아십니까? 길드원 분들은 이번에 아마 처음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용암이 미친다고 지금, 미쳐버린다고 지금 하시고 있고, 다른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잘 아셨죠? 그, 사르르 길마님이 이렇게 또 원하십니다. 다들 뭐, 잘 아셨, 이라 믿고요. 내가 제일 착했구나 결국에는. 어? 아 그럼 결국에 이제 자켓을 이용해서 뭐 돈 벌 생각은 없고 그냥 같이 데리고 노는 거. 그렇죠. 그런 거랑 그리고 그 저승 외에 저희 메인스트림 깨면서 저승에 갔잖아요. 그렇죠. 저승에 가는 길을 밀레시안이 알고 있잖아요. 밀레시안이 가본 그곳. 그죠. 그래서 그 에린에서 현실로 나온 통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에린으로 같이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해보고 싶어요. 좋다. 야, 어디 가고 싶어요? 만약에 마비디움 속에 들어왔다. 어디 가고 싶어요? 아무래도 티르코네일이 제일 먼저 갔던 데이기 때문에 티르코네일에 가보고 싶어요. 티르코네일. 이 밀레시안들의 고향 이렇게 또. 혹시 그러면 이거 만약에 자켓 그 설라님이 저기 그 실내 간다면 그거 그 음악 관련이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그런데 솔직히 이거 자켓가 되게 음악 잘하잖아요. 우리 밀레시안들. 그러죠. 밥그릇이 뺏겨요 이게. 아니 밥그릇 뺏긴다고? 아니 같이 노는 게 아니라? 아 놀면은 좋긴 좋겠는데 아 조금 그 밀레시안이 능력치가 되게 좋으니까 현실에 나오면은 좀 밥그릇 위기가 일자리 위기가 좀 생각이 들기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나인 것 같긴 해요. 네. 아니 친구 동료로 간다면서 근데 왜 밥그릇 뺏기는 걸 걱정하고 있어? 아니 밀레시안이 근데 뭐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또 이제 다시 생각해봐 괜찮은 것 같다. 아 네네. 아니 저 뭐냐 그냥 장난으로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밀레시안 딱 나온다. 연주 1랭크, 작곡 1랭크, 작사 1랭크. 네. 같이 또 이렇게 작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뭔가 또. 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말만 잘 맞는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마음만 잘 맞으면 그 괜찮을 것 같다. 네네. 근데 방금 제 밥그릇 뺏긴다고 먼저. 그거는 저와 마음이 잘 맞았을 때는 공동 작업이 가능하지만, 네네네. 내가 만약에 따로 활동을 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경쟁 상대가 되니까. 경쟁 상대까지 생각하는 발언. 너무 감사합니다. 와, 재밌겠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리해보자면 이제 설라님은 자켓 나오면은 다이아몬드를 일단 하나 가지고 싶고 아 방금 이제 누가 크기 물어보셨는데 크기 어느 정도? 다이아 크기요? 네. 10cm 말고 이제는 그러면은 제약이 없어진 거니까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완전 그냥 뭐 장난으로 얻는 게 아니구만 보니까 이거 그냥 한탕 하겠다는 거네 이거 보니까 이거 아니 장난으로 뭐 아니 그냥 뭐 장난으로 하나 신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탕 하고 싶은 얘기야 보니까 이거 개인소는 가능한 한 좀 큰 걸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이아 만드는 거랑
이제 남친으로 데려간다는가 아니면 그 같이 술 그 동료로 간다는가랑 그리고 이제 연주 뭐 이렇게 합주 같은 거 이런 쪽으로.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제 잠시 뒤에 다른 의견을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어느새 또 우리 또 라이프님이 또 오셨네요. 아, 라이프가 이 사람 또 이럴 때 왔네 또. 자, 라이프님 그 뭐 준비했습니까? 지금 뭐 마이크랑 이거 준비했어요? 당연하죠. 아, 준비했다. 좋습니다. 자, 라이프님. 자, 본인은 만약 아, 본인 자켓 혹시 스크린샷 있습니까 일단? 아, 자켓 스크린샷 지금 온천에서 살 빼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바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출장 올려. 역해입니까? 네, 역해입니다. 역시. 아, 이 사람 너무하네 이거 진짜. 어? 아니 또 귀에 쪼꼬미를 들어왔네 또 이것도. 어? 자, 공개하셔도 됩니다. 쪼꼬미 캐릭터를 들어왔네 또 이것도. 아, 쪼꼬미라니. 아, 지금 여러분들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낚은 다음에 200cm짜리를 버려놓고 그 뒤에 아, 그 옆에 죽은 척으로 누워 보시면 인간 캐릭터는 10살에 키가 2m입니다. 2m. 저게 11살이거든요. 나보다 커. 아, 본인보다 크다. 크다고. 아, 본인보다 크다. 네. 알겠습니다. 10살인데. 나보다 큰데. 좋습니다. 자, 한번 본 저기로 넘어가 볼게요. 되게 지금 네네. 예쁘다는 캐릭터 나왔는데. 좋죠. 10살 캐릭터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현실에 적용돼서 10살? 10살 크기로? 아, 10살이 나와도 내가 감당을 못 해. 제발 9살이고 8살이고 그 캐릭터로 나와야 나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10살로 나오면 내가 감당을 못 해. 아, 딱 10살 나온다. 현실 세계 10살 기준 딱 한 키 한 150cm, 140cm 이렇게 해서 나온다. 아, 160 정도로 나오면 감당이 가능해. 아, 160 너무 큰데 10살에 160이면 너무 큰 거 아시죠? 아, 그렇죠. 근데 아, 이게 응. 생각을 해봐요. 마비노기 캐릭터가 밖으로 나온다지 나이는 모르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어째 조정 가능하니까. 오케이. 자, 일단 그쵸? 그럼 본인이 한번 의견 말해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자키가 현실로 나온다. 뭐 할 거예요? 현실로 나온다? 그럼 우선은 주인은 나잖아? 아니 왜 잠깐만 스톱 아니 다들 궁금한 게 왜 주인 소유 아니 왜 다들 이런 개념입니까 지금 이거 아, 아니, 아니 개념 자체가 소유를, 지금 다들 주인과 그 소유 뭐 완전 마스터 개념이네 이거 보니까 이거 마스터 개념을 아니어도 나는 충분히 가설을 이미 세워왔어. 아, 안 돼. 오케이 좋아요. 자 데리고 왔어. 뭐 주인이다. 만약에 얘가 내 친구다. 오케이. 난 내 여자친구가 아니어도 돼. 오케이. 내 동생이 아니어도 되고 별개 존재여도 돼. 네. 내가 이런 사람을 본다. 그럼 우선은 만능이잖아. 만능이죠. 그럼요. 만능이지. 그렇죠. 운동을 시켜도 되고 연예계에 데뷔를 시켜도 되고 얘는 작사, 작곡 뭐든 다 할 수 있어. 그럼요. 오전이어서 와요. 자, 생각을 해봐요. 네. 아니 이거를 내가 소유라고 해서 인벤토리에 10cm 다이아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하는데 다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다. 오. 다 필요 없어. 왜냐? 아니 그게 있으면 시작하는데 도움은 되겠지. 소유하는 물건이 있으니까 그걸 팔면 도움은 되겠지.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캐릭터를 현실에 나왔으니까 연예계에 데뷔를 시킨다고 해. 작사 작곡해서 그걸로 갖다 곡만 팔아도 얼마야. 천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심지어 옷도 만들 수 있어. 아, 옷도 만들 수 있다. 말이지. 그렇죠. 아니 생각 해봐요. 자, 네네. 마비노기 스킬을 봅시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스킬들이 가끔 있어요. 매직크래프트나 뭐 그런 게 없다 그래도 요즘 블랙스미스 명작 쌉 가능합니다. 오. 자, 손재주. 명작뿐만 아니라 방직, 요리, 인류 셰프가 될 수 있죠. 생활죠. 그리고 천원 만들기 이것만 해도 나는 옷을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인맥으로 있어봐. 그럼 그 덕을 내가 충분히 볼 수 있어. 아니면은 연주도 가능해. 작사 작곡 가능해.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릴 수도 있지.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내가 매니저도 들어간다고 해봐. 그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쌉 가능이란 말이지. 아, 근데 궁금한 게 솔직히 우리가 그 네. 캐릭터가 이렇게 손재주는 되게 좋아요. 말했다시피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창작은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 옷본 보고 만들고 작사도 그냥 우리가 솔직히 머리가 좋아야 작사 만드는데 좀 다른 개념 그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자, 게임은 캐릭터잖아요. 아, 캐릭터죠. 현실로 나오는 순간 그 제한은 사라지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이죠? 자, 게임은 캐릭터니까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일 수 있어. 현실을 나오는 순간 우리가 지시를 안 해도 얘가 알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지. 아, 자율성. 그쵸, 자율성이 생기면 아, 자율성이 없어도 돼. 왜냐고?
옷번은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아, 어, 인터넷에서 그냥 구해가지고? 그쵸. 그리고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표절을 해서 그걸로 갖다 발전이 가는 거야. 이거 진짜, 아니 이 사람들 이거 진짜, 야 여기 오늘 사탄 대결이 아닌데 오늘 사탄 실축한 소리가. 아, 그,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 아 그러면 내가 블랙스미스 농사 천옷 다 뺄게. 내가 한 방에 끝낼게요. 이 캐릭 마비노기 스킬에는 탐험 마스터리랑 유물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캐릭터를 고고학으로 고고학자로 만들 수 있죠. 고고학자 만들어서. 예. 자, 요즘에 고고학자라는 유물 발굴이라는 게 되게 엄청나요. 제 주변에 사촌이 몽골 쪽에서 실제로 건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네네. 하는 와중에 고고학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오. 그 정도로 화석과 유물이 많이 발굴이 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이 캐릭터, 네. 화석 사진을 제가 카톡으로 받아서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오. 그거를 이제 발굴을 하면은 그게 공사하는 현장 관계자가 그 발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네. 그냥 묵인하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 거의 다 한국이랑 똑같네. 내 캐릭터를 그쪽으로 보내면 유물 발굴이 빠르지 않을까요? 고고학이면 뭐면 다 되는데? 어, 그걸 팔아서 그걸 이제 해서 팔아버린다? 아니요, 캐릭터를 유명하게 하면 되지. 아, 캐릭터 유명을 만들어버린다? 유명한 고고학자로 갖다가 키우면은 오 감식으면 뭐면 감식으려면 그걸로 갖다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생기나? 어, 약간 이건 진짜 좋았어. 이건 진짜 현실적이었어. 이건 현실이야. 어, 이거 그럼 아 근데 그게 힘들 것 같은데? 왜냐면 몽골 여권 있어야지 갈 수 있잖아요. 여권이요? 밀레시아 여권 없잖아. 왜 묶어? 현실로 들어오는 순간 이제 이 캐릭터를 이제 주민증이며 뭐며 다 하면 되는데? 아, 만들 수 있어요? 현실로 갖다 만들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어떻게 만들어요? 못했을 뿐이지. 어떻게 만들지?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그래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둠의 경로를 해봅시다. 불법 여권이며 불법 체류자가 왜 생깁니까? 이 캐릭터가 한 거를 내가 해주겠다. 대신에 그걸로 해서 우리 나누자. 동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바로 앞에서는 내가 움직이고 내 뒤에서는 캐릭터가 움직이면 되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이러면 동업자가 될 수 있다고. 이 생각이 정말 이상한데. 왜 꼭 국내에서 생활을 해야 돼? 해외 전체로 갈 수 있어. 근데 진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다들 왜 그 약간 자케랑 같이 뭔가 같이 노는 게 아니라 다 자키를 이용한 듯한 느낌이 들지 다들 이거. 아, 노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노는 거 가능하다. 오케이, 뭔데요? 네. 자, 꼭 마비노기에 있는 모든 스킬을 이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걸로 이용을 해야 됩니까? 뭐 모든 스킬 다 가능하다 합시다. 아, 모든 스킬 가능하다. 자, 그러면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 같이 노래방 가면 됩니다. 아, 좋다. 왜냐고요? 밀렌시안 캐릭터는 노래를 못 부르거든. 나는 겁나 맞다. 잘 불러. 맞다. 맛엔 5세밖에 안 되지. 그쵸. 내가 그걸 가르쳐준다는 걸로 갖다 같이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걸 반대로 내가 노래를 하고 마비노기 스킬에 보면 죽음의 무도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로 나오는 순간 공격성은 사라지겠지만 춤을 겁나 잘 추게 되죠. 그렇죠. 주체춤, 발레. 이거를... 그리고 춤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마비노기 캐릭터랑 가면 홍대 점령 싹 가능. 아, 싹 가능 홍대까지. 와, 큰 그림에 영미야서와. 와, 진짜 큰 그림에 진짜. 홍대에 가지고 버스킹 해가지고 하면 대박이겠는데 그 춤 가지고. 자, 그리고 하나 더. 마비노기 캐릭터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네. 저희는 어떤 국가와도 전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어, 밀레시아 하나만 있으면 다 이긴다. 메테오 어떻게 막을 건데? 어, 메테오. 근데 스태프 가지고 나올 수 있나? 스태프? 소지품 없으면 스태프도 밀레시안이 만들잖아. 아, 그러네. 운전자 스태프면 몸에 다 만들잖아. 그렇네. 메테오 한 방 빡 하면 메테오. 근데 솔직히 범위로 따지면은 범위가 그렇게 엄청 넓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방 떨구면 되지. 그거 해봤자 특성으로 해봤자 30분 기다려야 두 방이잖아요 또. 아, 시간 왜곡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딱 한 방 쓰고 시간 왜곡 한 방 쓰면 두 방이잖아요, 근데 또 그럼.
아 이거 랭크 높이면은 다섯 방까지 가능하던데 네 방이 다섯 방까지 된다고요? 아 다섯 방까지 다섯 방 두 방이라고 해도 이게 어쨌든간 메테오 떨어지면 현실로 반영이 되는 거야. 현실 운석이 지구에 떨어진다가 생각해봐. 그러면은 딱 범위가 한 느낌상 뭐 많이 쳐주면 한 운동장 하나 요 느낌이거든요. 아 운동장 하나라고 해도 씨 각 국가의 수도에다가 연속적으로 떨군다고 해봐. 아 그렇네. 좀 약간 중요 지점에다가만 떨구면 끝이겠네. 그죠? 잠시만요. 뭐지? 이렇게 사라졌어? 이렇게 사라졌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들은 사람? 엄크라고 엄크. 엄크. 알겠습니다. 자 엄크 마이크 뭐 갑자기 엄크 때문에 역시 우리가 아무리 밀레시안을 가지고 현실 장악과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도 가장 강력한 적은 역시 우리들의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조차도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해서 당연히 가장 큰 제어자이신 분이시고요. 네, 그렇죠. 엄청난 분이시니까 함부로 할 수 없죠. 좋습니다. 자, 일단은 마이크를 끄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일단 첫 번째 1차 의견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나눠보고 보니까 제가 제일 착했네요. 네. 저는 4탄 비비는 급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일 정말 착했고 제가 제일 정말 아주 아 의견 아직 안 끝났다고요? 알았어 알았어 다 자, 최종 의견 오케이 최종 의견 말해주세요 한번 자 아 최종 의견이요? 여러분 반신화 있지 않습니까? 반신화는 내가 반만 신이 되는 거지만 another 이 디비니티 실제로 신이 되는 겁니다. 뭐 데리고 나와서 밀리시안 데리고 나와서 신 된다고요? 신이 된다고 해갖고 어다더 이비니티 아 디비니티 이 스킬을 쓰면은 광역 스킬 있잖아요. 네네. 핵미사일보다 무서운 그 광역 스킬 메테오보다 더 세. 범위 장난 아니야. 아 그거 아 타격기 제한 없어. 아. 공격 거리 제한만 있지 타격기에 제한이 없다고 그냥 아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아 근데 솔직히 그 한 명이 약간 센 거 같은 경우에 별로 영화에서도 그렇게 좋은 경우는 없지 않지 않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막 엄청 힘쓰였다가 제압당한 경우 한두 번이 아닌데 밀레시안도 과연 다 생각해봐요. 엄청 힘이 세 근데 제압을 당하려고 해 변신 써 변신으로 해서 메카닉 변신했습니다. 팔라딘이든 다크나이트든 네. 야수하든 뭐든 변신을 했어요. 그러면 네. 씨 저거 뭐지? 자 그 상태로 이제 그래 그걸 뭔 수를 다 써서 이제 또 합니다. 그럼 이제 반신화를 써 신의 힘을 쓸 수도 있죠. 네네네. 자 여기서 이 신의 힘이 문제입니다. 이클립스 윙스를 써도 문제고 퓨리 오브 라이트를 써도 문제고 스피 오브 라이트를 써도 문제야. 모든 스킬 어떤 스킬을 다 써도 문제야. 심지어 환생도 가능하다. 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막 그래 신의 힘을 써도 제압을 당해. 그럼 이제 이 신화 쓰면 돼. 변신 스킬 다 써가지고 이제 세계 정복 가능하다. 아 그리고 자 인간이든 뭐든 상관없지만 인간 기준으로 볼게요. 네. 파이 쓰면 어떻게 할 건데? 아 근데 만약에 미국이랑 그럼 비비기 가능합니까? 미국이랑 비비기 충분히 쌉 가능합니다. 아 근데 밀리에이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솔직히 라이프즈님은 약하잖아 현실에서. 네. 밀레시아에 비해서. 근데 그 라이프즈님을 딱 인질로 쓸 수 있잖아요 또. 나를 인질로? 얘는 내 소유가 아니라며. 아 여기서는 또 소유가 아니야 여기서는 또 이제? 아니 처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에 내 개인적인 소유로 갈라 그랬는데 그 네. 소유를 떨쳐놓고 캐릭터 스펙만 보고 보겠습니다 해갖고 나는 전혀 배제하고 모든 걸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뭐 캐릭터 자체로만 한 거니까 만약에 네. 이제 그 우리 라이프즈님이랑 같이 딱 현실에서 만난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 만나서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나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소속사 차려갖고 작사 작곡 할 줄 아니까 노래를 부를 줄 모르니까 그 이걸로 갔다가 엔터테인먼트 차릴 거야. 알겠습니다. 자 좋은 의견 잘 들었고요. 마이크 일단 잠깐 꺼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부려 먹으려 그래? 왜 이렇게 우리 약간 좀 의견 바꿔보자. 지금 약간 너무 부려 먹는 쪽이었는데 이번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쪽으로 가보자. 약간 좀 순도를 좀 낮춰보자. 강도를 좀 약간 낮춰보자. 함께 좀 약간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는 하자. 알았지? 우리 오케이 의견 준비하고 일단 저부터 좀 얘기할게요. 저부터 일단 좀 얘기할게요. 저부터 얘기하고 이거 너무 사탄급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좀 약간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시청자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 먼저 해보겠습니까? 방금 이제 라이프지님께서 선픽을 먼저 하셨는데 라이프지님 먼저 얘기 들어보고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라이프지님 한번 마이크 켜주시죠 한번. 이제는 악마적인 거 말고 네네. 좋은 걸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같이 즐기는 거. 우선 밀렌시아는 우선 스킬에 과중된 거니까 네네. 이제 현대 문물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내가 가르쳐주면서 같이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현대 문물 알려주면서.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메신저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핸드폰이며 전자기기며 뭐 그런 걸 사용하잖아. 그거를 이제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야. 오 친구처럼. 네, 친숙하게 될 수 있는. 왜 꼭 그것만은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래는 내가 부를 줄 모르니까 노래를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어 라이프님 노래 잘 부르십니까? 저 잘 못 부릅니다. 하지만 네. 밀레니시안보다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어 진짜 마세노세 아니면? 그쵸. 아니 로제님 마세노세보다 잘 부를 자신 있잖아요. 아 마세노세 너무 너무 심하지 거는 마세노세는. 그렇죠. 아 일단 그 현대 문을 알려주면 살 것 같다. 스쿠터는 네. 라이프님보다 더 잘 탈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스쿠터. 스쿠터? 아 난 우선 면허가 없으니까 안 돼. 아. 난 면허를 딸 자신 없어요. 대신에 밀레시안이 내 우선 나온다면 내 옆에 나온다는 가정을 하든 어딘가에서 나온다고 하든 내가 이 밀렌시안을 만나면 네네. 스쿠터를 안 타도 돼. 그럼요? 왜 꼭 스쿠터를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강에 가서 2인용 자전거 같이 타도 되는 거야. 아 이런 건 좋다. 이런 감성 좋다. 내가 뒤에서 잡아준다 그러면서 자전거 타는 걸 가르쳐줘도 되는 거고 도와줘도 되는 거. 아 감성 너무 좋다. 친구로서 친숙하게 다가가면 되지. 아, 게임 한정뿐만 아니라 현실로 연결을 한다 그래도 밀렌시안이 모르는 게 현실에 너무 많아. 그걸 내가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막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주면서 아 개성 너무 그쵸. 좋다. 어? 왜 이런 것도 있고 방면에 요리 같은 경우에는 밀렌시안이는 요리 재료를 세 개밖에 못 넣어. 근데 우리 다양한 재료를 써서 여러 가지의 맛을 풍미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죠. 세 가지 맛을 근데 세 가지로도 음식 그렇게 잘 만드는 게 좀 약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세 개만 좀 되는 거 아니야? 대단한데 거기다 향신료까지 추가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맛이 아 기가 막힌다. 그렇죠. 어? 그리고 하나 더. 네. 쿠키 열 개를 조합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는 화려한 걸 만들 수 없어. 페스티벌가 있죠? 아 페스티벌 푸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리를 조합을 해서 페스티벌 푸드를 쫙 해놓고 친구들 싹 불러서 하면은 나는 친구들한테 야 좋은 친구 소개시켜서 고맙다라는 그런 인사를 받을 거고. 아자 이것도 약간 이용해 먹는 느낌이 이것도. 캐릭터한테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고. 저 이것도 약간 이용해 먹는 느낌인데 약간 저 여기도. 왜 이용한다고 생각해? 친구를 나는 소개를 시켜주는 거야. 살짝 지금. 왜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이용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런가요? 나는 좋은 의미로 갔다가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자리로 갔다 이런 능력을 이용을 할 때 나는 많은 친구를 소개시켜줄 수 있고 넓은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용한다 그러면 안 되지. 이분 생각이 잘못됐네. 아 알겠어. 내가 약간 잘못된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약간 도와주는 쪽으로 그래요. 많이 도와주는 쪽으로 그렇죠. 좋네요. 내가 도와주면 되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거고 친구는 그런 거다. 그런 거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아 의견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다른 의견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또. 좋습니다. 자 이제 라이프는 끝났고요. 다음 이제 버드네님 말해볼까요? 버드네님. 네 왔습니다. 아 버디님 자 이번엔 어떤 저기 이번엔 제가 말한 거 기억하시죠? 약간 좀 화목하게. 아, 네. 예 화목하게 즐겁게 화목하게. 사탄이 아니라 것처럼. 아 예 당연하죠. 그죠? 좋습니다. 자 어떤 의견 있습니까? 자 자키가 현실로 한다 뭐 할 겁니까? 일단 밀레시안 자체가 여러 가지 생활 스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막 예를 들어 낚시, 뭐 탐험, 막 요리 야금슬 목공, 뭐 재련 천원 만들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 많이 있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저하고 취미가 맞는 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일단은 밀레시안 자체는 모든 생활 스킬들이 1랭이기 때문에 거의 마스터급으로 해서 현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취미가 낚시인데
일단 밀레시안이 일단 낚시 일랭이고 일단 저보다 잘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남들이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밀레시안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가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관광지, 좀 이제 좀 낚시 관광지 같은데 네. 그런 데를 가서 같이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오, 낚시 좋아하세요? 아, 낚시 엄청 좋아하죠. 해봤어요? 아, 당연히 해봤죠. 배낚시도 가봤고. 우와, 나 낚시 안 해봤는데. 가봤고. 오, 잘하시네. 본인 낚시 랭크 몇이라고 생각합니까? 게임을 따지면. 일단 제 낚시 랭크는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오, 진짜? 예. 홀, 그렇게 자신 있어? 예, 진짜 자신 있습니다. 우와, 아, 그렇게 잘한다고요, 버드네님? 낚시를 제가 여름만 가기 때문에 일단 여름 거의 한 두 달 정도는 있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 버데님 죄송해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4살입니다. 아, 이거 낚시를 언제부터 한 거야? 저 낚시가 20살 때부터 했는데 일단 중간에 군대를 가버려가지고 군대 휴가 나올 때마다 갔습니다. 아, 그럼 2년 차인데 이제 그랜마라고요? 2년 차에 지금? 근데 연륜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낚시는. 아, 어디까지 낚아봤어요? 나 잘 모르지만. 일단 바다 낚시 가가지고 돔 60자까지 잡아봤어요. 60자? 그럼 몇 센치인가? 예. 1m 80인가? 아, 60자라는 게 그러니까 60cm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아, 60cm요? 와, 크다. 예. 이 정, 한 이 정도. 와, 큰데 되게 큰데 이거? 60cm? 제가 에린 세계로 넘어갔으면은 제가 기록 하나 세웠습니다. 근데 내린 세계로 나갔으면 거지가 됐겠죠. 근데 거기서 돈 벌고 왔는데. 어? 낚시를 못 벌었네, 돈을. 낚싯대 하나만 들고 물고기 잡으면서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팔아? 팔 게 뭐 있어? 청새치 해봤자 청새치지 뭐. 어? 청새치 오래. 어,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자키가 현실 나오면 낚시한다. 낚시해가지고 회도 먹겠다, 그죠? 이제 같이 회도 먹고 일단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 술도 한잔 하고. 예, 술도 한잔 하고. 아, 근데 술 한잔 하다 밀레시안에 취하면 이거 제어 가능합니까? 일단 밀레시안은 술이 안 취합니다. 그 메인스트림에 아마 나옵니다. 술이 안 취합니다. 어? 어디 나와요? 메인스트림에 안... 네.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를 먹고 그러니까 뭐 근데 뭐 취기가 안 든다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 그래요? 취기가 예. 안 든다?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그 이맨마 식당에서 사는 와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먹으면 또 취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취할 수 있다니까. 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취하면 다 때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행복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행복하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해로 행복해로 오케이. 예, 행복해로 낚시를 간다. 낚시를. 어? 예. 아, 재밌겠다. 낚시 좀 하고 진짜 무섭지도 않겠다. 어디 가면 생존할 수 있겠네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저기 무인도 가가지고 어 밀레시안이 저거. 밀레시안이 나무 장작만 있어 불도 피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 불도 피우고 솔직히 배도 안 고프잖아. 그러니까 그냥 배도 안 고프고. 아, 근데 배 고프긴 한데 저보다... 변신하면 되니까. 아, 그리고 또 저보다 체력이 더 좋습니다. 어... 저를 업그레이드도 됩니다. 어, 가서 진짜 돈스타브 찍으면 되겠는데 혼자서 그냥. 예. 오, 대박인데.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혹시 또 다른 거 있으면 지금... 다른 거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또? 아, 일단 제가 지금 수육을 올려놓고 온 상태여가지고. 아, 알겠어요. 자, 가세요, 가세요. 아, 맛있는 거 먹네 다 진짜. 자, 버드님 끝났고요. 자, 이제 한번 설라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설라님? 여보세요. 아, 네, 설라님. 자, 네, 본인 자키가 현실난 이번에 4탄 버전이 아니라. 같이 즐기는 네. 버전이에요. 아시죠? 네네네. 자, 어떤 거 할 거예요? 아, 일단은 현실에서 에린 통로로 넘어가는 그걸로 이제 에린으로 같이 넘어가게 되면은 아니, 현실에서 하는 걸로 생각해. 현실에서 하는 걸로 우리. 현실에서요? 네, 현실에서요. 아니, 현실이니까 왜 이렇게 정색해요, 현실이니까. 아, 제가 지금 막 그 메모장에 치면서 네. 준비를 해놨는데 에린이 조금 아, 오케이. 가지고. 그럼 그거부터 먼저 말해볼게요. 게임으로 넘어왔다. 같이 넘어왔다. 아, 네. 에린으로 넘어가면은 그 캠프파이어 말씀하셨는데 캠프파이어 같이 하면서 네. 제가 전월작 때문에 5만 거를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음식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맛이. 오, 네네. 네, 그래서 캠프파이어 켜놓고 음식 여러 가지 다 먹으면서 그 프리스타일잼 같은 거 같이 아, 푸잼을 같이 한다고요? 네. 아, 푸잼을 같이 한다고요? 네, 그게 프리스타일 잼이 한 분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은 다른 네. 한 분도 오셔가지고 그냥 그 뭐지 이렇게 라이브 합주 그런 그거라서 그런 거를 해보면서 음악적 교류도 하고 제 곡을 들려주면서 이 곡은 어때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송캠프가 되는 거죠. 놀러 가서 곡도 만들고 즐기기도 하고. 감성 너무 좋다. 같이 음악적인 감성을 이렇게 나누는 거. 좋다. 그리고 제가 그 음악 관련 교육 봉사도 하는데 네. 그 현실로 넘어가 보면은 교육 봉사 그 자체에 되게 즐거움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밀레시안도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같이 가서 교육 봉사도 하고 그런 즐거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같이 음악적으로 교류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그렇죠. 그렇죠. 재밌겠다, 그건 또. 근데 그 만약에 자케가 좀 약간 저 직설하는 쪽입니까? 성격이? 착해서 직설로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직설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이제 저 설람이 음악을 들었어. 네. 근데 이제 직설을 안 해. 근데 딱 뭔가 낌새가 약간 안 좋아 보여. 슬플까요? 아, 네. 좀 마음이 찢어지겠죠? 조금? 아이, 눈물 나요, 또 이게 또. 근데 이게 저도 감성 좋다. 그럼 반대로 혹시 현실로 나온다면 같이 할거 있습니까, 혹시? 현실로 나왔을 때 교육 봉사를 하고 싶고, 네네. 그리고 왜 에린에서만 염색을 해봤는데 현실에서도 염색이 있잖아요. 자연 염색하는 거. 그죠. 풀 뜯어서 뭐 하고 열매 가지고 하고 그런 자연 염색을 같이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염색하고 염색. 말리고. 그죠. 그 자체에 뭔가 힐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런 의견 좋네. 같이 노는 거 하니까 또 이렇게 벌써 되게 순응해지잖아, 이렇게 보니까. 혹시 너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혹시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로제님 그 남미 가실 때 말씀드렸지만 못 해보셨나 그러셨던 그 멀리 놀러 가서 엘로드 가지고 탐사. 근데 엘로드 자체가 현실적이지가 않구나. 엘로드 현실 있지 않나? 이거 있지 않나? 이거? XX 아크 아닌가? 있죠? 네, 이따 쳐요. 이따 쳐. 이따 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계 일주를 이렇게 다녀보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세계 일주. 어차피 그 네. 자켓가 다 보호해 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고 싶어요, 자켓 나오면? 여행 가고 싶은데. 자켓 나오면은 실제 에린의 바탕이 되는 곳이 뭐 프랑스도 있고 그런 실제 거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다녀보고 싶어요. 유럽 쪽으로? 그렇죠. 너네가 살던 여기가 우리가 살던 여기랑 겹쳐하면서 거기에 데려가 보면 감성 봐. 너무 좋아. 감성 봐. 유럽 쪽으로 들어가서 북유럽 같은 데 가가지고. 그죠. 되게 신기해야겠다. 그죠? 네. 거기서 근데 설라니 근데 라이브로 갔다가 푸젠 하면은 실제로 같이 소화 됩니까? 소화 가능합니다. 딱 가능합니다. 본인 연주 랭크 몇 랭크예요, 현실? 연주 랭크 밀레시안보단 딸릴 것 같은데 밀레시안이 잘하니까 묻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몇 랭크인가 이게 재미로 몇 랭크인 것 같아요? 한 5랭크 잡습니다. 5랭크. 괜찮은 것 같아요. 네. 5랭크면 웬만한 건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5랭크. 잘 알겠습니다. 낮에 연주 한번 좀 기대할게요, 설라님.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의견 끝나셨으면 마이크 꺼주시면 되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크아프님 들어오셨네. 다크아프님 뭐 지금 얘기 됩니까? 네. 잠깐만요. 자, 다시 말씀해보세요. 네. 오케이. 다크아프님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일단은 뭐, 저거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연주 한번 괜찮을까요? 연주? 네. 연주 한번 하면 연주 지금 할 수 있다고요? 솔직히 현실에서는 그 악역이 연수랭이에요. 근데 지금 연주 들려주겠다고요 지금 저희한테? 네. 해보세요. 굉장히다가요. 해보세요. 트라이. 인게임에서는 악연이 1등이고요. 현실에서는 악연이 연승행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들을 때 확인 좀. 들으시나요? 이거 저거네요. 저거 만돌리. 저 우쿨렐레. 네. 오케이. 한번 쳐보세요. 오케이. 갑시다. 한번. 이게 기미한 손가락이면은 굉장히 아파요.
이게 나무 코드거든요. 지금 다카프님. 네. 산지 얼마 안 됐죠? 아니 이거 선물 누나한테 선물 받았어요. 지금 쳐본지 얼마 안 됐죠 지금? 네, 쳐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에서는 악연이 연주장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류크님도 일단 들어와서 대기 타시고 다카프님 그럼 이제 연주 말고 자 본인 자켓가 본인 자켓 일단 그 저 있습니까 사진? 아 올렸다. 이거 맞아요 캐릭터? 아 이거 뉴트섬 캐릭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땅어 자 한번 얘기해 보죠. 자 만약 본인 자켓가 현실로 나왔다, 뭘 할 겁니까? 같이 놀아야죠. 뭐 하고 놀게요? 글쎄요. 아무거나 하겠죠. 아니 다카아버님 왜요? 따로 지금 의견 준비 안 했죠? 그냥 저 그냥 막 온 거지 그냥 이거 악기 치는 거 보여줘 그냥 다는데 그냥 막 들어왔지 그냥 죄송합니다. 나갈게요. 아니야. 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일단 류크님이 계시니까 일단 준비하고 있어요. 류크님. 노덴제님 첫 번째 키트 주인공인 류크라고 합니다. 뉴트 서버 하고 있고요. 자켓. 남캐인가요? 남캐죠? 네, 남캐. 남캐 날개예요.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전부터 계속 말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마비노기 자켓은 결코 뭐 가진 게 없고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누가 뭐라고 하셨지? 집이 없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비노기 자켓에는 농장이 있습니다. 아니 농장 뒀다가 뭐 했을 거야? 농장 왔다 갔다. 노선생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캠프파이어? 아 농장 가서 하면 돼요. 언제 어디서든 공간 뭐 장소 시간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그냥 자켓 손잡고 가기만 하면 돼. 나만의 농장. 어?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이야 이게. 오케이 농장 그럼 약간 못 간다 칩시다. 농장 못 간다 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농장을 못 간다. 만약에 안 된다. 현실로 나와서 현실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현실에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네. 아 제가 처음에 얘기 꺼낸 거긴 한데 일단은 한번 하늘 정도는 날아봐 줘야. 아 낭만 비에. 진짜 좋다. 낭만비행. 낭만비행은 진짜 부럽다. 네. 낭만비행은 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냥 자켓 손만 잡고 저기까지 한번 날아보자 하면은 자켓가 날려보내죠. 같이 날 수가 있어. 하늘은 피터팬처럼. 우리 피터팬처럼 그런 갬성 너무 좋은데. 여자면 우리가 그 피터팬 나오는 여주인공 될 수 있다니까. 피터팬 나온 여주인공. 오케이. 우리 여성분들 그거 안 듣게 볼 거야? 어떤 거요? 어렸을 때 꿈 피터팬 좋아서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고. 아 틴커벨처럼 이제 딱 해가지고 날아다닌다. 그렇지. 이 얼마나 좋아요. 아 되게 순수하고 되게 좋다. 날개만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진짜. 혹시 뭐 나오면 같이 그래도 낭만 비행해가지고 뭐 같이 놀러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뭐? 아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나 진짜 비행기 타본 게 제주도 갈 때 네. 한 30분 집 돌아가는데 30분 타본 게 끝이야. 네. 그것도 난 피곤해서 잤어. 네. 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 진짜 로즈니처럼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근데 그거 좀 힘들 것 같은 게 낭만 비행이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거 언제 가게 걸러 왔다가. 아니, 네, 속도 느려. 그거 괜찮아. 아니, 마비노기 자켓한테 살짝 가가지고. 네. 뭐냐, 순간이동책 있잖아요. 그걸로 적어가지고. 아, 같이 가면 되지. 나는 순간이동으로. 아, 그러니까 자켓한테 먼저 저기 제일 가까운 데라 뭐 치면 일단 일본 날라가기 한 다음에. 일본 한번 날라갔다가. 아 일본 날라가가지고 그 순간이동체이 몇 번까지 가능하죠? 네 번이었던가? 그래서 네 번에 가지 되죠. 오케이. 네 번. 그러면 하나는 칠, 하나는 뭐 일본이든 뭐 미국이든 해가지고 짝짝짝. 아니 그러면 저기요. 야 우리. 아 저기 그러면 아 자켓 그럼 미국까지 날라가야 돼요. 그 속도로 지금. 아니 자켓한테
미국 여행 티켓 보내주면 되지. 비행기표 한 장이면 돼. 아, 걔한테 먼저 한 장 보내서 걔를 먼저 태워 보내고 걔 먼저 태워 보낸 다음에 걔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나는 미국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지. 아, 집으로 돌아 그 순간 이동 책서가 집에 돌아온 다음에 다시 예. 미국 갈 땐 같이 이제 날아간다. 그렇죠. 그렇죠. 오, 그러면 티켓값도 안 들겠네, 진짜요. 그럼 한 장밖에 편도. 그죠? 편도 티켓 딱 한 장. 어, 편도 단 한 장. 그것만 쓰면 된다.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이 된다. 어. 결국은 이제 일단 이용해 먹는 거네요. 여기도 결국에. 아니 왜 이용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 이용해 지금 그 속도로 갔다가 미국 가려면 진짜 한 일주일 걸릴걸? 아니 근데 인게임하고 현실하고는 또 다르겠지. 아 현실에서 또 더 빠를 것이다? 현실에서 더 빠르겠죠. 아 인게임은 인게임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막 어? 드래곤도 때려주는 게 우리 마비노기 캐릭터인데 네. 속도가 안 날 리가 없잖아요. 현실과 아, 현실과 상상의 밸런스 차이.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 현실 보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는 확실하게 해줘야 돼. 아, 현실 보정 받냐, 안 받. 현실 보정이라는 거는 뭐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인게임 내에서 그 밀레시안이 뭐라고 그 연금술 해 가지고 연금술 완전 체크 칼리번이었던가? 네. 칼리번의 완결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설정상으로 밀레시아는 결정 없이도 연금술을 쓸 수가 있어야 맞거든요. 네네네. 연금술의 완전 결정체잖아. 네. 결국에는. 근데 우리 밀레시안들 쓰잖아요. 결정해가지고 스킬 쓰잖아. 네네네. 그럼 그런 거 없이도 스킬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런 결정, 그런 그 보정들? 네, 그런 약간 인게임 내에서도 약간 설정 오류 같은 부류들이 고쳐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생각 못 해봤는데 일단 뭐 어차피 뭐 어차피 나오는 거 자체가 이미 저거 설정 분기니까 뭐 다 편하게 된다 합시다. 어차피 뭐. 네요. 어, 그러면 이제 나오면 이제 같이 여행 간다. 네. 어디 같이 가고 싶은 나라 어디 있어요 또? 여기도? 아 저는 영국. 영국으로? 영국. 그럼 자케가 영국 가기 싫다 하면 어떡해? 아 영국 가기 싫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걔가 싫다고 하는 건데 내가 배려해주고 있어. 아. 이야. 그래도 류크님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네요. 영업을 하겠죠. 아 영국에는 이런 게 있고 뭐 영국 하면은 뭐 섹스피어 맞지? 섹스피어랑 뭐 코난도일 해가지고 막 아시죠? 셰익스피어 하면 되게 또 싫어할 것 같은데 걔 때문에 고생했잖아. 아 맞다 걔 때문에 고생했지. 되게 고생했는데 걔가 있다고? 안 갈 건데? 이럴 것 같은데? 근데 또 걔는 또 궁금해할 수가 있어. 왜냐면은 최초의 밀레시안인데 자기가 그 최초의 밀레시안을 알고 있던 사람이 현실 세계에 있었어. 현실에 있었다. 아, 현실 세계에 있었어. 그러면은 얘, 나는 얘 원래 고향이 여기였던가? 이럴 수도 있잖아. 어 본인에 대한 약간 오히려, 그 오히려 궁금증이 난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어 아니 그럴 수 있어. 자아를 찾기. 어 자아 찾기. 그러면 재밌겠네. 밀레시아는 자기 전생을 모르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끌려온 영혼인데 내 그 영혼의 출처는 모르는 거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출처를 찾기 위한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런 식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여행 쪽으로는 다들 의견이 많으시네. 또 이렇게 재밌는 의견이 좋습니다. 자 한번 이제 다 같이 마이크를 한번 켜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자케가 나왔다. 어 자케 현실로 나왔다. 네, 여러분도 같이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자케는 일단 나랑 설정이 지금 여러분 그 설정 그대로야. 뭐 역해거나 이렇게 하고. 근데 길 갔는데 동네 친한 친구를 만났어. 친구가 이제 여러분한테 어? 그분 누구셔라고 물으면 뭐라 설정할 거예요? 자 일단 다크아프님부터. 저는 친구 지인이라고 소개할 것 같아요. 아 친구 약간 얼굴이 약간 근데 좀 이국적이잖아. 솔직히 이게 한국적은 아니고 유럽적이니까. 아 그래도 지인이라고 소개해야죠. 아 그래 지인이라고 소개한다. 어쩔 수 없는 바보 있잖아. 아 그래 지인이라 소개한다. 네. 어 남캐니까 또 되게 내가 볼 땐 다카프님 자켓 같은 경우는 막 약간 영국에서 유학원에 같아. 열 살짜리 귀족에. 오케이 일단 자
하프니 같은 지인이다, 동생이다 이렇게 할 거고 류크님은 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올린 사진 그대로. 뭐 날개는 뺍시다. 아니 날개는 뺄 수 있고 이건 그래도 상의를 깠는데. 아 그런데 그런 상. 아 이제 의상이 지금 이렇지 왔다. 지금 의상이 지금 이렇지. 이거 이 상의는 소개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야 물어봐야 돼. 자 물어봤어 이상. 그래서 물어봤어 궁금해서. 아니 저렇게 화려한 복장을 누구야 류크야 물어봐. 뭘 할 거야. 아 저도 그래도 그냥 아는 친구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아는 친구다. 네 내가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주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라고. 되게 친구다. 아, 오래했던 친구다고. 네. 좀 약간 개성 넘치는 친구인데 우통 까고 뿔에다가 긴 머리에다가 약간 아니, 범상치 않은데? 뿔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친구다. 자 퍼드웨님은 뭐라 할 거예요? 저도 그냥 제 친 친구라고 소개할 것 같습니다. 날개가 있어도 왠지 그렇게 소개할 것 같습니다. 아, 날개가 있어도 날개 이렇게 뒤에 네. 있어도 친구다라고 그냥. 네. 내가 사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사줬다. 근데 진짜 사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켓들을 데리고 이런 엄청난 자켓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활보할 수 있는 곳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 코믹월드요. 그렇죠. 코믹월드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장과 이런 의상들 캐릭터들 데리고 코믹월드 가면 인기스타다. 그냥 사진 찍어달라 난리옵니다. 아 무슨 캐릭터 코스프레 한 거예요? 다 사진 찍고 난리납니다. 사진사 그냥 대박. 그냥 거기선 자연스럽거든. 딱 이런 복장에 특히 외국인이니까 더 아주 인기가 많을 거야 지금. 착살 날 겁니다. 한번 다들 생각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맞아 설라님은 또 만약에 물어본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아, 저는 내 베프야라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도 베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베프인데 외국인 친구다. 베프. 아, 그럴 수 있죠. 영어 쌉 가능. 영어 쌉. 아니, 영어. 설마 영어 잘하십니까? Can you speak English? 야, 야. 야, 야. 네,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맞아, 여러분들 지금 자켓 나오면 판타지 파티 데려가면 아주 인기 절정일 겁니다. 하여튼 다들 뭐 일단 이렇게 친구다, 베프다라고 하시고요. 좋습니다. 만약에 상황 설정한 남캐다, 남자아이에다, 어린아, 아, 남자아이다, 어린아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데려와서 하루 재운다 해도 뭐 신기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해외 친구들이 현지인 집에서 잠자고 가는 막 이렇게 교류 체험.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오케이, 넘어가고. 자, 류크님 캐릭터가. 류크님. 류크님, 자 내가 먼저 말했는데, 자 류크님이 이제 딱 날개 있다 맛이 달고 있는 아이가 소 타고 이렇게 국자 들고 장발에다가 네. 우통 까고 있는 애가 들어왔어. 부모님이 이제 물어봐, 이 아이 누구니 물어봐.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근데 저는 상관이 없는 게 네. 자취를 해요. 네? 전 자취를 해요. 제 자취방에서 재우면 됩니다. 아 자취방이라 괜찮다. 네. 자취방이니까 뭐 해결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괜찮은데 자취방이면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다음 버드님 버드니까 뭐지 버드니까. 자 버드님 아이디 뭐지 안 보인다. 이따 버드님 자 야 버드님 여캐입니다. 여자아이입니다. 게다가 또 집에 데려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부모님 물어보셔. 이 여자아이 누구니 물어보셔. 어떻게 할 겁니까? 야친이라고 소개. 뭐라고? 야 도둑놈 왔어요. 10살 뭐 지금 무슨 발언하는 거야 지금. 10살 캐릭터를 뭐 지금 여친. 야 진짜 정신 나갔습니까? 아유. 휴먼 정신 나갔습니까? 휴먼 어린 연두생이라고 소개해도 무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휴먼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무슨 발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지금 그다 이제 호적의 파입니다. 철컹철컹합니다. 이제 휴먼. 네? 양심이 있습니까, 휴먼? 자, 버드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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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없어? 좋습니다. 자, 우리 네, 저희 철컹철컹 당하실 버드웨님은 넘어가시고요. 자, 설라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라님. 네. 잠깐만요. 안 들리는데. 버드님? 네, 예, 들리나요?
이제 들리네요. 선생님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자, 버디님. 네네. 자, 마지막으로 기회 한번 더 드릴게 내가. 네. 자, 만약에 딱 저 여자아이가 딱 들어왔어. 부모님 물어보셔. 뭐라 할 겁니까? 일단 길을 잃은 아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오 대처 좋아. 오케이 대처 좋아. 자 길을 당연히 길을 잃었으니까 데려와야지 당연히. 오케이 밤이 늦었으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 네. 이제 아 길을 잃었구나. 그러면 뭐 경찰서에다 데려가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기는 일단 제가 데려다 준다 하면서 네. 어디 여관방이라든지 이제 숨겨둔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가시면 그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야, 야 나 말 꺼요 말 꺼. 마이크 끄세요, 버디님. 마이크. 아, 왜 그러십니까? 마이크 꺼요. 어? 마이크 끄세요. 아니, 지금 방송을 지금 어? 파괴시키려고 지금 남의 방송을 지금 어? 반성하세요, 지금. 어떻게 이제 데려올라네 지금. 어? 그래서 자, 설라 님? 네. 자, 설라 님 이제 아, 마찬가지로 자켓 지금 여캐시죠, 여캐. 여캐고. 네. 자, 지금 제 기억에 날개 그렇죠. 날개 커다란 거 딱 하고 있어요. 그렇죠. 딱 날개들한테 딱 분이 물어보신다. 뭘 하실 겁니까? 아 날개는 아까 뗀다고 하셨으니까 날개 없는 기준으로. 오케이, 날개 없는 기준. 네, 같이 지낸 시간도 길고 서로 얘기도 다 알고 힘든 시간도 같이 보낸 14년지기 제 친한 친구야. 뭐 멀리서 살던 외국인 친구인데 친구? 놀러 와서 재워주려고 하면은 알아들으시지 않을까요? 아 하긴 설라님은 진짜 문제 없겠다. 같은 여자에다가 게다가 진짜 나이대도 비슷하지. 어? 그죠, 그죠. 여자애가 되게 역해가 또 이쁜 애가 또 오니까 또 그렇지 되게 얌전해 보이지. 어? 근데 혹시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면은 자케가 18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오, 학생이다. 그죠. 야, 그래서 또 재우고 데리고 나간다. 부모님도 뭐 인정하실 것 같다는데 그럼 또. 응? 그러죠, 그러죠. 되게 그냥 물어보실 것 같은데 어디서 왔니 하면 뭐라 할 겁니까? 막 어디서 왔어? 물어보면. 어디서 왔냐면 일단 우리나라는 아 우리나라일 수도 있죠. 그 피가 섞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나라에 사는 친구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에 사는 그 혼혈 뭐지? 친구. 2세. 그죠. 약간 2세 약간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약간 한국말밖에 모르는. 그죠 그죠 혼혈 친구. 아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네. 그죠. 그럴 수 있겠다 확실히. 아. 오, 아 좋아요, 좋아요. 어디 근데 지역은 어디야? 대구 사람 아니 서울 사람? 지역은 서울이 맞을 것 같아. 제가 원래 서울이라서 서울 사람이라고 네.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 서울 사람은 될 것 같다. 어 잘 넘겼어요. 네. 되게 편하네. 같은 저걸로 갔다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일단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스코드 토크쇼 마비노의 자켓 현실로 나오고 나온 날 뭘 할 것인가에 대해 나눠봤고요. 많은 의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녹화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모두 재밌는 밤 되십시오. 로봇!